안녕하세요, 여러분. 누비십니다. 오늘은 2022년 설날 기념으로 호랑이 100마리 앙금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. 오늘은 이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. 아몬드 가루 110g, 우유 125g, 백앙금 1kg을 준비해 줍니다. 앙금은 부드럽게 풀어 줄게요. 아몬드 가루를 체에 한 번 내려서 사용해 줍니다. 가루와 앙금을 가볍게 섞어주고 농도 조절을 위해서 우유를 반만 넣어줍니다. 이 과정에서 계란 노른자를 넣기도 하는데 저는 생략해줬어요. 초반에는 반죽이 많이 되직해서 휘핑기를 사용해줬어요. 나머지 우유 반도 넣고 섞어줍니다. 오늘은 머랭처럼 다 짤주머니로 파이핑 해줄 거라서 색소를 섞기 전에 파이핑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봤어요. 농도는 이렇게 반죽을 들었을 때 살짝 처지는 정도예요. 반죽을 원하는 만큼 덜고 식용색소를 넣고 섞어줍니다.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. 식용색소 대신 단호박 가루나 흑임자 가루 등등으로 대체 사용도 가능합니다. 검정, 빨강, 주황 반죽을 만들어주고 파이핑 시작해 볼게요. 한 판에 최대한 많이 구울 거라서 빼곡하게 파이핑 할 건데요.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가로로 쭉 한 줄 만들어 볼게요. 둥글게 파이핑 해줍니다. 제가 가진 오븐팬은 한 줄에 12개 정도 들어가네요. 여기서 또 가로로 한 줄을 파이핑하면 얼굴 만들기가 힘드니까 한 줄씩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. 얼굴 위에 작게 귀를 만들어 줍니다. 이제 얼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귀 사이로 한자 선비사를 그려줍니다. 양 볼에 수염도 두 줄씩 만들어주세요. 눈사람이 가로로 누워있는 모양같이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얼굴 중앙에 그려줍니다. 흰 반죽 사이에 코를 콕콕 찍어주고 콩알 같은 눈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.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? 하지만 이렇게 90번 더 해야 된다면 어려워질 순 있습니다. 이렇게 귀에 흰 앙금을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볼터치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더 귀여워져요. 이번에는 검정 반죽으로 흑코를 만들어 볼게요.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. 하트 눈도 한 줄 꽉 만들어줍니다. 반죽을 많이 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파이핑하다 보니 좀 뻑뻑한 것 같더라고요. 이때부터 전완근이 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. 다음에 만들 때는 반죽에 우유를 조금 더 넣진 않고 50마리만 만들 거예요. 마지막 한 줄은 갈색 반죽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흑호를 만들어줬어요. 정렬 맞춘 호랑이들을 예열된 오븐에 130도에서 10분, 150도에서 15분 구워줍니다.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140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. 다 구운 호랑이들을 완벽하게 식혀주면 귀여운 호랑이 앙금 쿠키 완성입니다.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또 달달해서 한입씩 쏙쏙 먹기 좋았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